현웅아 소주 갖고 와.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소주를. 어디 여자가. 말씀을 못 하지 않아. 내가 잘못했습니다. 이제 싸우지들 마세요. 예전 같으면 갈등이 점화되는 건 찰납니다. 갈등 없는 조직은 없다고 하죠. 그렇다면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? 마셔, 마셔. 네, 마셔, 네. 마셔, 네. 쭉쭉 해. 당연히 안 과장님 잘못. 당연히 잘못한 거라고. 그리고 과장님 잘못. 아, 그리고 박 과장님 오늘 진짜 잘하신 거야. 남자 직원들이 자존심을 딱 세워줬잖아. 그러니까. 양 과장님은 안 돼, 나한테. 아니요, 아니요. 없다, 뭘 비교하냐. 어디. 과장님 혈압 올랐네. 고생하셨어요, 과장님. 고생한 거. 유진 클렌징 오일 잘 짰어. 유진 씨, 클렌징 오일 있어? 네. 나도 좀 주라. 아, 여기요. 땡큐. 유진. 네? 토너 있어? 토너? 네. 여기 화장솜. 화장솜. 땡큐. 유진, 그거 뭐야? 그 마스크팩. 더 있어? 이렇게 두 개 챙겨 왔어? 좀 여유 있게 챙겨 와가지고. 이래서 피부가 좋구나. 어머머머, 피부가 너무 좋잖아, 그지? 혹시 하나 더 있어? 아, 네, 잠시만요. 유진 씨, 저도요. 네. 땡큐. 감사합니다. 네. 워크숍만 오면은 제 화장품이 공용 화장품 돼요. 다들 안 챙겨 오시더라고요. 이번에도 혹시나 하고 많이 챙겼는데 역시나 다들 가져가시더라고요. 좀 여자 꼰대들이에요. 저는 나중에 진짜 안 그럴 거예요. 절대로. 일을 하는 직장에서 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걸까요? 하지만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죠. 좋은 인간관계는 분명 업무에도 도움이 됩니다.